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 템은 BF 대검을 먹었습니다. 이번 판은 어둠 아펠리우스 덱을 알려드릴게요. 회색 구슬에서 자이라 한 마리가 나왔네요. 파랑색 구슬에서 조개, 회색 구슬에서 미스포춘 팔고 1원짜리 전부 다 사줄게요. 파랑색 구슬에서 연운, 자이라 팔면서 1원짜리 2원짜리 다 사줄게요. 그라가스 2성 레벨업하고 악동을 올려줄게요. 클레드한테 피바라기 만들어줍니다. 벨트 먹을게요. 약간 조금 괜찮은 딜러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대로 가야겠네요. 이자를 볼게요. 아이템은 지금 벨트랑 연운이 있으니까 무난하게 야스오 갑바를 먹어주면서 썬파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레벨업해도 굳이 세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20원 이자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훈련패를 탄 것도 아니고 기물이 잘 붙어있는 것도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살살 지는 거 나빼드. 슬슬 3라운드 피관리 하기 위해서 덱 방향을 조금은 정해줍니다. 3라운드부터는 이 1코스트 애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2성이더라도 팔아주면서 3코스트 2코스트로 덱을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를 봅시다. 캐넨 2성 연운이 들어있지만 캐넨 연운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붙여야 될 것 같죠. 붙여줄게요. 이렐리아로 일단은 군단을 받아주면서 첫 쿠병이 한 마리 있었으면 올렸을 텐데 일단은 이대로 가면서 다음 턴에 찾아줄게요. 삼감 시작. 올라프만 있었으면 깔끔하게 3척 구병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덱 스쿼드로 그냥 버텨볼게요. 피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리롤을 돌렸는데 못 찾고 한 5-6번 돌린다 이러면 게임이 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으면은 7렙에 비벼볼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6렙 리롤은 잘 안 칩니다. 40원 이자 받을게요. 좋아요. 리신세주 이렐리아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시너지가 바로 깔끔해졌네요. 이제 배치에 조금 신경 써줍시다. 그라가스는 썬파를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 가운데, 리신도 슬로우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캐넨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서 구석까지 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석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이 연운 하나가 있으니까 피바라기가 있고 AD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복궁이나 장갑, BF 이거는 그냥 BF를 먹고 쇼진을 먼저 만들게요. 복궁을 먹어버리면 장갑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뜨면 4스테이지 초밥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BF를 먹고 쇼진을 바로 처리해줄게요. 아펠리오스가 떴는데 아펠한테 피바 쇼진 주고 쓸 수 있긴 하죠. 아펠 각을 약간 볼게요. 어차피 7렙 리롤에 4코스트를 찾아야 되니까 아펠리오스를 쓸 거면 이정찰이 필요하니까 애쉬까지 집어두고요. 찬란한 아이템 지금 피바랑 쇼진이 있고 썬파가 있으니까 대천사, 구인수, 벤시 다 좋긴 한데 구인수를 먹으면 아펠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아펠이 하나 더. 일단 덱은 이대로 가고요. 캐넨한테 구인수를 주고 쓰다가 아펠리오스에 옮겨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약간 정찰을 해봤을 때 지금 아펠이 두 팀 정도 있죠. 여기는 뭐 빌드업이 아예 안 돼 있죠. 전부 다 일성이라서 이길만 합니다. 리신, 쓰레쉬
노틸러스 레벨업 조금 눌러주고요. 애인 삼성 미리 랩업 할게요. 아펠리오스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리롤 조금 많이 돌려가지고 덱을 어느정도 맞춰줄게요. 다이애나 갈리오 이렐리아 리신 일단 붙여요. 1코스트 빼주고요. 조금 더 누누 다이애나 블라디 애쉬 애쉬 일단 애쉬를 올릴게요. 썬파 리신 찬란한 구인수라 아펠리오스 공속이 엄청 빠르네요. 쓸모없는 것들 빠르게 다 정리해주고요. 아빠 있으니까 조개랑 연운 중에 연운을 고를게요. 얼심 다이애나 지금 이렐리아랑 갈리오가 노시너지죠. 블라디가 붙었으니까 이렐리아 노틸이 노시너지라 창고를 그냥 가볍게 해두고 8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다이애나로 배치 싸움을 해줄게요. 2초까지 보시고요. 다 돌립니다. 자기가 봤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많은 곳에 다이애나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못 맞췄는데 아비 아펠리오스가 세긴 해요. 한 번 더 육아둠이라서 쉴드가 굉장히 크죠. 나이스. 이러면은 다 정리해주면서 8렙 가서 아펠 이성만 찍으면 순방입니다. 다이애나를 짚고 큐큐큐큐 계속 눌러줍니다. 오른쪽이 많죠? 딱 봐도 오른쪽이 많았죠? 그럼 오른쪽 이런 식으로 다이애나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빵 미쳤죠? 리신 앞에 떨어졌어요. 베인이 너무 좋구요. 어느새 피가 2등이 됐네요. 아이템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남는 거 먹을게요. 방템 먹으면 좋겠네요. 방템이나 유틸템 그냥 지팡이 뺏을게요.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해줄까요? 돈이 조금 많긴 한데 레벨업 해줍니다. 야야야 일단 붙일게요. 세주하니 티모 티모가 뜨면 무지성으로 넣어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물이에요. 다이애나 좋아요. 오른쪽이 좀 많아 보였죠? 다이애나 잘 날라갔구요. 다이애나 궁 너무 좋구요. 다이애나 조금 수상하죠? 삼성을 노려볼만 한 것 같기도 해요. 3다이애나? 아, 아닌 것 같죠? 맞추면 되니까 다이애나를 짚고 2초부터 돌립니다. 계속 오른쪽이 좀 더 많아 보였죠? 오케이 다이애나 잘 들어갔어요. 아펠리오스가 페어가 일찍 뜨긴 했지만 아직 1성이죠? 다음 턴에 찾아야 돼요. 5스테이지부터는 2성이 붙어야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운빨이긴 한데 아펠리오스 2성을 좀 찾아볼게요. 좋아요. 아펠리오스 2성 뜰 때 됐죠? 트리스타나가 덧발이 두 개네요. 이렇게 크립 잡을 때 상대들 덱을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템은 갑바. 이러면은 솔라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리롤 계속 하겠습니다. 볼리베어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모아줄게요. 오른쪽이 많긴 한데 베인 만날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오른쪽이 많았으니까 오른쪽을 만나네요. 애쉬 군까지 녹턴 녹턴이 조금 껄끄럽긴 해요. 아크샨이 떠줬는데 애쉬 스턴이 아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이애나를 또 집어줍니다. Q를 광클해줍니다. 왼쪽? 이번엔 왼쪽 또 맞았죠? 좋아요.
이모 궁, 다이애나 궁, 루시안 궁 바로 끊겼구요. 좋아요. 렐까지 사줍니다. 아, 잭슨, 아이번, 철갑은 안 쓸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이거 룰루가 변이를 걸어버려가지고 졌네요. 드롯을 먹을게요. 총검은 아무짝에 쓸모없죠. 하이머딩거. 상대 아필이 일성이기 때문에 이길만 합니다. 티모 슬로우도 잘 들어갔고. 오케이, 나이스. 다이애나 두 마리. 이러면은 이제 육어둠을 내려줄게요. 왼쪽. 또 틀렸네요. 까비. 다이애나가 두 마리였어가지고 그냥 양쪽에 한 마리씩 놨으면 됐는데 실수했네요. 오히려 좋아. 재난지원금 B40 딱 좋죠. 재난지원금에서 돈이랑 솔라리가 또 나와줬네요. 솔라리는 필요가 없는데 이온충격기도 약간 다이애나한테 주면 나빼드. 자, 이제 애쉬 빼주면서 아크샨 올려줄게요. 투솔라리이기 때문에 아크샨을 그냥 1열에 두고 광각을 빨리 넣어줄게요. 렐은 구랩 가면 안 쓰기 때문에 팔아줍니다. 이제 구랩에 가서 아볼딩 보배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치 진짜 볼 게 없죠. 다이애나가 두 마리라서 상대는 악동트타 완성됐네요. 아펠리오스 궁 좋아요. 아펠이 한 번 더 트타 잡아주면 한 번 더 쏘면 트타는 잡긴 했는데 룰루 변이 때문에. 아, 방금 회피가 떴네요. 회피가 안 떴으면 이겼을 텐데. 까비 레벨업 해주면서 리신을 버릴게요. 파워둠에 집착 안 할게요. 솔라리, 솔라리, 썬파까지. 상대 베인에 덧발이 없죠? 그럼 다이애나가 궁 한 번만 써주면? 터져버렸죠? 좋아요. 3지크라서 베인 딜이 엄청나긴 할 텐데, 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죠. 오케이. 보냈구요. 티모는 살까요? 조금 애매한데 템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살게요. 아크샨 올리베어 투볼베 쓸게요. 좌볼베 우볼베 좌다이애나 우다이애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스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너지 보다는 스턴 많이 넣을 수 있는 애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 좋아 죽죠. 놀이기구 타고 있죠. 근데 진 것 같죠. 이거는 결국에는 아크샨 2성이 나오는 거 아니면 1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한계죠. 4코스트의 한계인데 상대는 5코스트라서 아크샨을 먹으면 2성 먹고 씁시다. 다른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펠리오스 갈아주면서 저 돈으로 다른 것도 다 찾아볼게요. 티모 그냥 붙입시다. 아이번 붙이고요. 여기까지. 배치는 템 좋은 다이애나를 오른쪽에, 아크샨한테 피바라기 구인수까지. 쇼지는 티모 줄게요. 다이애나 궁 볼베 궁. 상대 트타가 날아가다가 끊겼죠. 덧발이 두 개인데도 스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겨주는 모습 좋습니다. 덧발이 두 개여도 그 위에 계속 때려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악동이 잡아준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부질이 1등. 근데 아크샨 2성이라서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1등 GG.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둠 아펠 대기였습니다.